안녕하세요. 옥스윙몰 리뷰의 이병욱입니다. 제가 오늘 되게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렇게 아이언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하나는 스틸 아이언이죠. 하나는 그래파이트 아이언입니다. 그런데 이 두 녀석이 똑같은 녀석이에요.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제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이언이 뭐라고 그랬어요? 맞습니다. FF247-4. 뭐 FF247-1-2-3-4가 있지만 일단 FF247-4 아이언이에요. 근데 지금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녀석은 원래 그래파이트 47g. 이 그래파이트의 뭐 47g 레귤러니까 막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건 지금 시타체거든요. 근데 막 이렇게 휘는 그런 샤프트로 제가 쓰고 있었고, 지금 이 녀석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미국 휴가를 갔다 오면서 현지에서 NS 프로 네오라는, 그러니까 NS 프로 950 네오라는 샤프트를 구입을 했어요. 제가 직접. 그리고 950S 샤프트입니다. 왜냐면 제가 좀 플레이를 하는데 다소 당황스러운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그 여기 뭐 철봉도 있고 저 안에 막 덤벨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근육이 저축해놓은 게 다 없어져서 이제 근육 좀 만든다고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파워가 붙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 클럽이 점점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 그래파이트 아이언이. 근데 47g임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줬었잖아요. 제가 오늘은 이 설명을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접어 펴로만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오른발 쪽에다 두고 접어 펴로 해서 진짜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쳤더니 정말 제가 막 휘둘러도 쫙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거리는 한 180 정도 나왔어요. 180 정도 나왔는데 이제 물론 몸부림을 안 쳤으니까 조금 제가 치는 것보다 덜 나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공평하게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. 다시 이렇게 있으면 딱 놓고 접어 펴 해가지고 딱 쳤어요. 그랬더니 뭐 이번엔 잘 맞았어요. 이건 잘 나가겠다. 이건 사이드 블록까지 들어가서. 자, 이번에는 한 180, 한 5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필드에 갔을 때 한 번씩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한테 없었거든요, 그 느낌이. 그런데 진짜 이번에 세게 쳐야 되겠다 할 때 뒤에서 팍 털리는 그 느낌이, 원래 이 247에서는 제가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체가 안 따라와서 안 맞는 건 아닌데 기분이 좀 불편하던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거 지금 바꾼 지 이틀 됐어요. 이틀 됐는데 그 윌에 가면은 뭐 밀리토피아라고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골프 제이 수리소인가? 그래가지고 그 이 골프채만 좀 수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누군지 몰라요. 그냥 가가지고 채 9개를 갖다가 25만 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. 돈 많이 낸 건가요? 뭐 적당히 낸 건가요? 그래서 이 샤프트도 제가 미국에서 직접 구해왔고, 그 다음에 이 그립도 미국에서 직접 구해와서 끼워봤는데 딱 잡는 순간 오우씨 왜 이렇게 무거워. 이 FF247-4 그래파이트가 그래파이트는 보통 C 단위로 나오거든요. 그 스윙 웨이지. 근데 이게 D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파이트치고는 묵직한 느낌으로 잘 밸런스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었던 건데 얘도 한 D1에서 D2 정도까지, 이제 물론 짧아지면 더 올라가, D4까지도 올라가지만 똑같이 한 D1 정도, 하나 정도 좀 더 스윙헤드를 올려가지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무거운데? 전 날리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지금 바꿔봤는데요. 아직 라운드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접고 펴 했더니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. 묵직한 느낌이 들고 이 247-4는 뭔가 마지막에 샤프트가 빡 때려주면서 제 힘에 비해서 엑스트라로 거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을 주는 채였거든요.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빡 때려주면서 약간 쏙 다른 이제 그 드로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옥선생한 푸시 드로우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176 정도 나갔고 오른쪽으로 이제 밀리는 되게 정직한 그런 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또 접어 펴 했더니 지금도 이것도 예전 같았으면 싹 돌아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대로 이제 푸시 형태로 날아가고 거리는 한 175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파이트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가 지금 적어졌지만 볼이 이렇게 휘는 정도는 좀 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. 그러나 무지 힘들다. 그냥 딱 들면 무거워. 막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 스틸 아이언을 안 친 게 아닌가, 그래파이트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씩 하고 있는데, 이제 제가 내일 라운드를 나갑니다. 360도 CC를 나가는데 이제 360도 핑핑 도는 코스라고 하죠. 근데 거기 가서도 접어 펴 피니쉬로 플레이를 할 텐데
쭉 해서 이번에 가운데 확실히 직진성은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지금 거리도 딱 한 178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린에 올라갔던 게 있었다면 얘는 이제 그거는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볼이 직진성이 엄청 좋아졌어요. 근데 지금 볼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밀리는 건 볼을 제가 지금 오른발 쪽에 놨기 때문에 그런데 공을 센터에다가 두고 다시 접고 피면 다시 다시 이걸 공을 센터에다가 두고 똑같이 접어 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센터로 나가겠죠. 약간 이번에는 센터에서 약간 왼쪽 그리고 큰 스윙 하지 않았고요. 거리는 뭐 182 정도 나왔네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임팩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바꿔보니까 거리는 한 5m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구질 자체가 막 돌고 이렇게 도는 그리고 지나치게 막 튀어서 멀리 가고 그래파이트의 특징이 있잖아요. 한 번씩 플라이어 크게 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. 그러나 라운드 나갈 때 진짜 편하게 아우 그냥 툭툭 치다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의 구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이 샤프트도 제가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40만 원 정도 제가 총 샤프트를 10개를 사가지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5번 아이언이 일반 아이언의 3번하고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3번 아이언의 샤프트가 이제 5번에 꽂히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팅을 했는데 뭐 피팅이라기보다는 그 길이만 이제 번호 두 개씩 올려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FF2474를 쓰시는 분 중에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분들은 뭐 리샤프팅을 해보셔도 되는데 감히 권하지는 못하겠어요. 왜냐하면 얘가 지나치게 뭐 너무 낭창거리고 가벼워서 때리는 대로 받아주고요. 그래서 쭉 얘도 사실은 뭐 직진성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칠 때는 굉장히 이제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데 뭐 950이면 그렇게 아주 강한 채는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스틸 샤프트를 좀 사용해 보려고 바꿨는데 어찌 됐건 간에 거리는 여전하다. 거리는 뭐 진짜 이거 한번 세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약간 몸부림 치면서 진짜 접어 펴로 확실히 세게 치니까 약간 왼쪽으로 감겼고 임팩트는 잘 나왔어요. 그런데 이게 그래봐야 한 5, 6 정도 더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분명한 건 창 때려주면서 멀리 가는 거는 그만한 역할은 조금 적어지지만 샤프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결국에는 샤프트도 어느 정도의 받아주는 기술도 있지만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샤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샤프트 영향이 없고 이 헤드 세팅 자체가 일단 로프트가 서 있고 뒤에 무게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무겁게 만들었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딱 보니까 탄도가요 스틸로 가니까 탄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 네오 샤프트가 탄도가 좀 높아지는 샤프트라고 해서 일부러 이걸 구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래파이트만큼 탄도가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여기는 캐리 런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숫자가 그래파이트보다는 적은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그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시도를 해봤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조만간에 다시 그래파이트로 돌아올지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. 일단 힘들어요. 일단 무겁고 힘들고 굳이 내가 이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무슨 효과를 노리겠다고 이걸 쳐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납니다. 그런데 이제 라운드를 올해는 좀 해볼 텐데 아마도 제가 이 클럽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건 방향성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직진으로 밀어주는 꺾여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밀고 가는 왜 아무래도 이 킥 탁탁탁 털리는 이게 좀 적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샤프트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담으로 한번 제가 시도해 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. 우주에서 최고로 권리 많이 나가는 아이언 FF247이죠. 가장 안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대들보 그게 바로 247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